그게 조금 아쉬워요. 인정? 안녕하세요, 순뱃세탁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사온 마카롱 믹스로 마카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순남과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은 진짜 재밌었어요. 에피소드도 많고. 브이로그 편집도 얼른 해야 되는데. 일본 여행을 하다가 이 마카롱 믹스를 발견했는데요. 당시 여행을 할 때 발렌타인데이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초콜릿 믹스도 정말 많고 이런 마카롱 믹스? 예쁜 믹스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이 마카롱 믹스 말고도 초콜릿 믹스도 몇 가지 사왔는데 곧 영상 찍어 보여드릴게요. 특히 믹스는 이 포장지도 너무 예쁘고 알록달록한 패키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엔화로 148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한국의 마카롱 믹스 두 가지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일본의 마카롱 믹스는 어떨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 믹스 상자 뒷면을 보면 필요한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추가로 준비해야 될 재료가 두 가지 더 있어요. 흰자 두 개랑 생크림 20ml. 이건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저도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아서 안에 구성물이 되게 궁금한데 상자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 일단 한 봉지에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오, 일단 재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담겨 있는데 설명서. 설명서가 크게 보니까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미니 아이스크림 초콜릿 만든 것처럼 이렇게 설명서가 자세해서 따라 만들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마카롱 믹스처럼 이렇게 도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카롱 믹스를 구입하면서 진짜 좋았던 점은 바로 이 포장지예요. 이 포장지에 스티커까지 들어있는데요. 보통 믹스 제품을 사면 제품을 완성은 하는데 포장지는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믹스는 포장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카롱 믹스는 세 가지 색으로 완성할 수 있는 믹스라서 이렇게 재료들이 다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마카롱 믹스는 필링 재료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화이트 초콜릿과 준비물로 준비한 그 생크림을 섞어서 화이트 가마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달걀 흰자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흰자에 설탕을 넣고 머랭을 올려줄 거예요. 한국에서는 백설탕을 주로 쓰지만 일본에서는 그레뉴당이라고 하는 설탕을 쓰는데요. 백설탕보다는 좀 더 입자가 곱고 잘 녹는 게 특징이에요. 휘핑기로 거품을 올리다가 이 그레뉴당을 3번 나눠 넣고 단단한 머랭이 될 때까지 올려줄게요. 머랭에 뿔이 올라와서 이제 머랭을 3등분으로 나눠줄 건데요. 하나당 43g에서 4g 정도씩 나눠줄게요. 이제 나눈 머랭에 가루 재료를 섞어줄 건데요. 색소 그레뉴당 하나, 아몬드 가루 하나, 슈가 파우더 하나 채쳐 넣고 섞어줄게요. 나머지 머랭에도 재료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섞어주세요. 색 너무 예쁘다. 세 가지 색의 반죽을 다 완성했어요. 파스텔 톤이라서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은 양의 반죽은 섞으면서 마카로나주가 다 되기 때문에 더 섞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반죽을 완성해줄게요. 이 믹스 안에는 짤주머니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각각 반죽을 짤주머니 한번 담아볼게요. 이 설명서에는 따로 깍지 없이 그냥 짤주머니에 담아서 마카롱 반죽을 짜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둥근 깍지가 있으면 모양이 훨씬 예쁘기 때문에 깍지가 들어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믹스 안에 함께 들어있던 도안을 오븐팬 아래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테프론 시트나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안이 비쳐서 마카롱을 더 예쁘게 짤 수 있고요. 이제 마카롱을 바로 짜볼게요. 짠! 도안에 맞춰서 마카롱 반죽을 짜주었어요. 저는 총 58개가 나왔는데요. 짝을 맞추면 29개가 나오겠죠? 마카롱 믹스에 30개가 나온다고 적혀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마카롱 반죽을 건조시켜 줄 건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건조를 시켜줄게요. 마카롱이 건조되는 사이에 오븐 예열을 해줄 건데요. 레시피에 따라서 160도로 예열을 하고 130도의 온도로 구워줄 거예요. 그럼 예열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30분 정도를 건조시켰는데 아무리 만져도 묻어나지 않는 정도까지 건조가 됐어요. 이제 이 마카롱을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아까 예열한 온도보다 30도 낮춰서 130도의 온도에서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줄게요. 오, 오븐에서 구웠는데도 구움색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 마카롱 색 조합은 지난번에 순남님이 찍었던 그 마카롱 건조 실험이랑 색 구성이 똑같은데 이게 더 작아서 귀여워요. 이제 마카롱 꼬끄 사이에 가나슈를 넣고 합쳐줄 건데요. 가나슈의 양이 많지 않아서 바르는 정도로 얇게 붙여볼게요. 드디어 마카롱을 완성했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솔직히 말해서 이 마카롱 포장지 있는 거랑 90% 이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포장 세트로 이렇게 포장도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마카롱 믹스를 만들어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포장까지 완벽하게 한 세트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진짜 좋았어요. 마카롱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설명서도 잘 돼 있고 좀 간단한 구성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프릴이 두껍게 나오는 마카롱은 대부분 속이 비어있는 뻥카롱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 마카롱은 아무래도 뻥카롱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 대비해서 원형 깍지가 함께 들어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큰 걸로. 제가 필링을 많이 묻히면 초콜릿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만 묻혔거든요.
일단 예상대로 속은 좀 비어있는 뻥카롱이었고요. 근데 프렌치 마카롱으로 만든 거에 비해서는 조금 쫀득쫀득쫀득한 편이에요. 사실 한국은 뻥카롱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뻥카롱이 나오면 망했다, 이건 망카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일부러 뻥카롱을 만들어서 그 바삭하고 가운데 쫀득한 식감을 즐기기도 하거든요. 속이 빈 일명 뻥카롱은 마카롱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 마카롱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탕 여러분들이 마카롱을 만들 때 뻥카롱이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뻥카롱만의 매력도 있으니까 그 매력을 즐기는 것도 좋겠죠?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마카롱 믹스로 예쁜 마카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다른 믹스도 구입을 해왔으니까 그 영상도 곧 보여드릴게요. 순뱃설탕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